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식욕을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식욕이 최대한 오르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전략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고 약속 안 나가는 이렇게 강도 높은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식욕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은 술 왕창 먹은 다음날 칼로리 케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먼저 만들려다가 애초에 술자리를 살이 찌지 않을 만큼 즐기고 오면 다음날 다이어트를 이어나가기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앞 영상 먼저 만들었고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술자리 조절할 마음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왕창 드신 분들은 먹다 보면은 이렇게 잘하는 날도 못하고 많이 먹는 날도 있으니까 포기하고 후회하고 자책하지 말고 이번 영상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술 먹방과 음식 먹방은 두 가지 다 폭식이지만 알코올의 유무에 따라 다음날 행동 요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폭식한 다음날 케어법과 비교해 가면서 포금한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살찌지 않고 다이어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폭식한 다음날과 포금한 다음날에는 비주얼적인 차이가 있죠. 폭식한 다음날은 살이 상당히 쪄 보입니다. 평소보다 2kg 정도 올라가 보이는데 이거는 글리코겐이랑 수분 올라간 거니까 다이어트 망했다고 멘붕 오지 말고 빨리 멘탈 잡고 다음날 케어법, 다음날은 다이어트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포금한 다음날은 평소보다 훨씬 날씬해진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잠깐 즐겨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진짜 눈바디가 아니에요. 혹시 체중까지 내려갔어도 살 빠졌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의 진짜 체중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수분 빠진 겁니다. 이렇게 몸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이 살이 빠졌다고 착각까지 하고 해장을 하게 되면 포만감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폭풍 먹방을 합니다. 사실 술 먹방보다 다음날 해장 먹방 때문에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포금한 다음날 칼로리 케어법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물입니다. 첫 끼 먹기 전까지 내 몸에 수분을 충분히 채워줘야 해장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수분을 채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먹기, 흡수하기입니다. 보통 물을 마시는 걸로만 몸에 수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부로도 엄청난 양의 수분을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어요. 포금한 다음날일수록 효과적으로 수분을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끼 먹기 전까지 꼭 충분히 오랜 시간 샤워를 즐겨주시고요. 물도 2리터 꼭 다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고 첫 끼를 먹어야 다시 맑아진 정신으로 다이어트를 이어나갈 의지가 생기고요. 수분 부족으로 인한 과식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폭식한 다음날은 몸에 글리코겐을 빨리빨리 빼줘야 돼서 고강도 하체 운동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포금한 다음날은 유산소 운동으로 3, 40분 땀만 가볍게 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간이 전날 들어온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에게 추가 업무를 주면 안 돼요. 물론 평소에 운동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해오신 분들은 본인 컨디션이 술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뭐 평소대로 운동해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건강적인 부분까지 챙기자면 추천드리는 운동은 가볍게 유산소 3, 40분 이후에 스트레칭 10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샤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머리를 리프레시 시켜줄 수 있고요. 적당한 열과 땀이 알코올 분해를 도와줘서 숙취에서 최대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도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첫 끼 식사법입니다. 폭식한 다음날은 빨리빨리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태워줄 수 있는 간헐적 단식법을 추천드렸는데요. 포금한 다음날은 안주의 양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일단 술과 안주 두 가지 모두 왕창 드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녁 6시까지 물 이외의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을 유지해주다가 첫 끼로 샐러드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주 조금의 술 왕창 드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까지는 안 해줘도 되지만 첫 끼로 자극적인 한식은 꼭 피해주세요. 왜냐면 술 먹은 다음날 해장으로 자극적인 한식 먹게 되면 무조건 과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요. 이때 해장용 첫 끼로 추천드리는 메뉴는 바로 양 조절이 쉬운 메뉴입니다. 양 조절이 쉬운 자극적이지 않은 메뉴가 어떤 게 있냐면 뚜레쭈레에 가면 반개짜리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거 사 드셔도 되고 편의점 작은 삼각김밥 하나만 드셔도 되고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시킬 때 빵 타고 주세요로 주문해서 한 개 천천히 드셔도 되고 더 좋은 건 물론 샐러드가 제일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아예 소량만 구입해서 내가 굳이 참을 필요 없을 만큼만 딱 사서 편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술 조금 안주 많이 드신 분들은 소량의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보다는 폭식한 다음날 케어법 이 영상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전날 술과 안주를 폭풍 먹방하고 일어났어. 그러면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10분, 20분간 충분히 즐겨주시고 나오자마자 물 먹기 시작해서 계속 물을 달고 마시세요. 그러다가 헬스장으로 갑니다. 헬스장으로 가서 런닝머신 30분 충분히 땀 뻘뻘 흘리고 스트레칭 10분 마무리하고 이때도 물은 계속 마셔주고요. 이렇게 해서 물 2리터 다 먹고 저녁 6시가 되면 첫 끼로 샐러드 드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자, 그럼 술 왕창 드신 분들은 멘붕 오지 말고 오늘의 영상 방법 세 가지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다가올 다음 영상은 설날을 맞이해서 명절 때 살안찌는 방법, 그리고 다이어트 중 변비 해결법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식욕을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식욕이 최대한 오르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전략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굶고 약속 안 나가는 이렇게 강도 높은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식욕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럼 컨트롤하기가 쉬워져서 사실 다이어트 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버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